술은 자신의 주량만큼만 드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지금 현재로는 뭐 소주 한 병? 한 병 반? 주량의 기준이 뭔가요? 뭐랄까 내가 알딸딸해지는 정도. 죽는 거 말고. 죽는 거 말고. 네. 그게 주량이다. 알딸딸해지는 정도가 그 정도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내가 필름이 끊기기 전까지라고 한다면은 그건 저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한 병 반에서 이제 알딸딸한 상태로 뭐 한 두 병 세 병 이렇게 먹긴 하는데. 그렇죠. 네. 그 뒤에 그거는 사실 술이 술을 먹는 느낌이라서. 이제 주량이라기보다 치사량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치사량. 예, 예. 그거는. 내가 주량. 내가 기분 좋게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도는 한 병 반은 그리고 많으면 두 병 정도. 딱 그 정도가 아닌가? 네, 딱 적당히. 그 정도. 네. 술을 그러니까 많이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 적당한 알코올 섭취량을 넘어가서 술이 술을 먹는 기간이 짧으냐 기냐의 그렇죠, 문제인 거지. 그렇죠. 네. 결국에는 적정 주량은 한 다들 뭐 한 한 병에서 두 병 사이가 아닌가? 일반적인. 비슷하지 않아요? 네, 저도 그 정도. 그렇죠. 네. 한 병 반 두 병이면은 다 기분 좋게 놀고 네, 다음 날 무리 없이 자고 일어나서 활동을 네. 모색할 수 있을 정도. 맞아요. 이게 이제 두 병 반이 되고 세 병이 되고 이러면은 숙취가 길어지고 그렇죠. 다음 날 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맞아요. 몸이 괴롭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봄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MT도 가고. 아 대학생 여러분들 네, 지금 이제 네. 한창 술 미친 듯이 먹을 시기네요. 그 신입생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자취하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 그렇죠. 먹고. 예. 뭐 체육 대회 있을 것이고. 예. MT 있을 MT, 것이고. MT, 네. 반 MT, 뭐 기 MT, 동아리 MT 뭐 매주 그렇죠. 네, 매주 있을 거고. 예, 3월 달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4월 달, 5월 달 넘어가면서 이제 체육 대회 하고 MT 있으면서 4월 달, 5월 달의 기억은 거의 술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선배들이 동아리 애들 저기 영입해 오려고 한참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다닐 시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복학하고 이제 동아리로 돌아가서 2007년도 그때 당시에 3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매일 술을 먹다가 입원을 했어요. 과로로. 그것도 일이라고. 그 맞아요. 그때 당시 그렇게 술을 먹고 그때 막 의욕도 넘치고 체력도 넘치고 이럴 때라 맞아요. 하루에 두세 시간씩 자고 아침 7시 다 나가고 맞아요. 레포트 써오라는 거 다 쓰고 그것도 술 먹고 다 하고 술 먹고 일하러 알바 갔다 오고 막 맞아요. 이러니까 진짜 과로로 쓰러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지금 대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주량을 잘 파악해 놓는 것도 그렇죠.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으로 가게 되면 흑역사가 생기고 사람 그렇죠. 관계 깨지는 거 다 거기서부터 그렇죠. 술 때문이죠. 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먹으면은 내 스스로 내 몸뚱아리를 부여잡고 돌아갈 수 있는가? 어느 정도 먹었을 경우에 내가 다음 날 일에 지장이 없는가? 그렇죠. 이 정도를 매일매일 그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죠. 한 달 내내 술을 먹으면서 평균값을 내보는 그런 시기로 잡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주량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맞아. 네. 제가 그 원래 다녔던 학교, 네. 처음에 다녔던 학교 이제 컴퓨터공학과였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제가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이제 락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아, 락 동아리에. 네. 일렉 하겠다고 네. 이제 들어갔죠. 가가지고 오디션도 보고 막 이렇게 해갖고 시작을 했어요. 네. 저는 거기가 음악하는 동아리인 줄 알았어요. 술 먹는 동아리다. 아, 예. 다들 그렇죠. 뭐 어떠한 환경에서 술을 먹느냐. 그렇죠. 이런 게 동아리의 존재 목적이 아닌가. 그렇죠. 저희는 이제 풍물패였는데 이제 국악기들 갖다 놓고 술 먹는 동아리였죠. 서양악기 갖다 놓고 술 먹는 갖다 놓으면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건강한 음주 생활 즐기시고요. 그리고 정말 명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적정 주량을 반드시 파악하는 그렇죠. 그런 한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내기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아직 정신 못 차린 새내기 이상의 헌내기 여러분들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 차리고 술 드세요. 네, 오늘은 헥스의 어쿠스틱 기타 D450C2 모델 같이 리뷰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헥스의 어떤 중가 모델의 저력을 살펴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53만 9천 원이면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오기가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갔기 퀄리티가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또 기대를 해볼 만한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샤펠레였잖아요. 네. 바디가 이번에는 이제 인디안 로즈우드로 올라가면서 명호 씨가 오히려 더 좋아할 만한 사운드. 그러네요. 가격은 10만 원이 올라갔지만 퀄리티가 20만 원어치 올라갔다. 이러면 얘기 달라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인도네시아 원산지 103cm 전장을 가지고 있고요. 드레드넛 컷어웨이 쉐입에 셀렉티드 솔리드 시트카스 프로스탑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안 로즈우드
백이 들어가 있고요. 레이어드가 측판에 들어가면서 탑백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개는 인도네시안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습니다. 오픈 기어 크롬 18대 1 멋있네요. 이쁘죠, 이 오픈 기어가. 그리고 44mm 너트에 지금은 PPS 넛인데 곧 오일본 넛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펙들은 동일하네요. PC맨의 소니톤 픽업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브릿지 올라가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스펙이 다른 부분이 변한 게 아니고 샤펠레에서 로즈우드로 업그레이드 그렇죠. 했는데 약 가격이 지금 얼마가 올라갔냐면 43만원, 11만원 정도 올라갔어요. 네. 근데 나무가 차이가 좀 확실히 나긴 나죠. 할까요? 네. 네, 이거 바로 신차 검사해 보겠습니다. 103cm 전장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17 정도 나오겠죠, 여기는? 네, 그렇죠.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두꺼운 느낌이네요. 더 두꺼워요. 네, 이거 두껍습니다. 110에서 120 아니에요. 이거는 애초에 114에서 시작해서 제일 두꺼운 게 120인데 요쯤도 120.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볼록한 커졌구나. 느낌이네요. 네, 120으로 볼게요, 이거는. 네. 두께 120에 9풀의 뒷둘레가 여긴가요? 위에요. 네, 여기요. 네, 돌려주세요. 이건 또 넥은 또 가늘어요. 76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봄맞이 0점을 새로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까가 1.08이었죠. 0.06이었어요. 06. 네. 06. 오늘은 승리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정말 엄청나시네요. 그렇게 이기고 싶었어요? 제가 이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아, 그러게요. 한 두 달 되셨죠. 아, 그럴만하다. 제가 저번 리뷰 때 죽여버릴까를 연발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무게 몇 대면? 와! 이 사람 봐. 아, 1617. 야,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똑같은 거 썼다가 바꾼 적도 있었죠. 제가 졌죠. 와! 축하드립니다, 2승. 아, 나는 오늘 마음이 편해. 아유, 이제 질 때도 됐지 뭐. 에라이. 네, 2.13이요. 나머지 네 대 퍼펙이나 해봐라. 자, 이렇게 신체 검사까지 해봤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아요. 확실히 좋아졌어요, 소리. 이게 질감 자체가 이제 좀 고급스러운 기타라는 느낌이 나네요. 좋은데요? 오, 좋아요. 해상도도 좋고. 네, 해상도도 좋고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은데 이거? 소리 좋아요, 이거. 날 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 좋네요. 네, 이게 바디가 사이즈가 아무래도 좀 크고 넉넉하고. 네, 근데 보니까. 막 저음이 벙벙거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네네. 그죠? 네, 그렇죠.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괜찮다. 아. 괜찮은데? 이게 좀 톤 좀 잡아주세요. 어떻게 잡아드릴까요? 미들 좀 빼고 베이스 조금 더 빼고 가볍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스트로크로? 네. 미들 좀만 더 빼주세요. 아, 잘 안 빠지는구나 미들이. 이거 다 뺐어요. 네. 저는 이 소리 좋아요. 사실 무겁긴 해요. 네, 약간 느낌이 있어서. 예. 강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제가 지금 넣어볼게요 다시. 네네. 들어가 있는 게 아마 핑거에는 훨씬 더 소리가 좋을 거예요. 이 소리가 더 좋을 네네네. 거예요.
빼고 쳐볼게요. 네. 전 그래도 이거. 이 소리 좋네요. 네, 소리 좋아요. 소니톤으로 이 정도면은 뭐 돈값 다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이상을 바라는 건 좀 무리죠. 욕심이죠. 아, 충분합니다 지금. 앰프 사운드 네. 충분해요. 이 가격에 이 정도 앰프 사운드 만들 수 있으면 뭐 괜찮습니다. 자기 역할 다 한 거예요. 네. 충분히 그리고 저는 10만원 만약에 이거 두 개를 제가 고르라고 한다면 10만원 올라간 거 살 것 같아요. 이거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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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을 더 주더라도 이게 사운드의 업그레이드는 10만원어치 이상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뭐랄까 이 중가대에 있는 악기들 같은 경우에 정말 잘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단계에 대한 가격 측정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거는 단계가 느껴져서 저는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쪽이 가성비 면에서는 더 조금 위 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게 54만원이라면은 지난 시간께 39만원이나 막 이렇게 됐어야 될 것 같아요. 4, 5만원 정도? 네,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히려. 네, 지금 이 로즈우드 사운드가 아주 날 소리일 때는 굉장히 샤방하고 이쁘게 잘 뽑혔는데 앰프에다 꽂으니까 역시나 드레드넛의 그런 질감이 중력대가. 중저역으로 쫙 있습니다. 그 특징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주가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신스위멧 들으겠습니다. 네, 신스위멧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핑거에 이렇게 좀 잔잔한 걸로 하니까 중이 좀 있는 것도 괜찮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알알이 잘 살아있는 느낌 그렇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명음 씨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그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그 게임을 딱 시작하고 나서 저의 맵이 저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안다면 그는 핵을 쓴 거죠. 핵선이 10만원 10만원어치 로즈우드에 20만원어치 1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 말이야? 잠깐만 그게 뭔 말이야? 20만원어치에 2일? 네. 아, 10, 1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10만원어치 로즈우드 사는데 1을 20만원어치 했다 이 얘기죠. 아, 네. 오케이.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네, 이렇게 나왔어요.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금 올라갔죠? 네, 올라왔습니다. 역시 명엄 씨는 로즈우드를 물려줘야. 아,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확률이 높아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형입니다. 신형. 네, 450 신형인데 가격은 똑같은데요. 약간의 스펙 변화들이 있어요. 이 스펙 네. 변화들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했을지 그렇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점수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그렇죠. 네. 바뀐 모델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